자, 양팀의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민서, 김보배, 유기상, 최영찬, 이규태 선수가 나와있고요. 감독은 윤효진 감독입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신주영, 박무빈, 김태훈, 양준, 문정현 선수가 오늘 베스트 5. 감독은 주희정 감독입니다. 자, 파고 돌면서 올려놨습니다. 자, 박무빈이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득점을 실패를 했고 다시 리바운드. 살짝 빼주고 꿀미 득점합니다. 연세대학교도 김보배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안쪽 다운 패스 연세대학교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파고들면서 꿀미 득점합니다. 4대3 김정현 파고들면서 꿀미 득점 김정현 선수. 고려대학교가 약간 리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백핀 들어가서 놨고 리바운드 잡아서 연세대학교도 아, 이제 김보배 선수죠. 네. 아, 연세대학교도 지금 이거 제공권에서 밀리진 않고 있어요. 네. 하고 밀면서 미드윈슛 정확합니다. 선수들 간에 어떤 그 눈빛 교환으로 좀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부정확했습니다. 리바운드 방법이 다시 잡아서 미드윈슛 정확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고려대 공격입니다. 자중화 열렸어요. 석점 깨끗하게 턴입니다. 석점 5점 차입니다. 빼들면서 아, 정확하게 고려대학교 수비를 뚫었습니다. 연세대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이규태 1쿼터도 1분 안쪽입니다. 자, 파고듭니다. 박무빈 득점. 지금 약속된 플레이로서 득점을 시도하는데요. 석점 깨끗하게 터지는 연세대학교의 석점포. 어떤 선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질까요? 한참 내주고 파고듭니다. 아, 여기서 사인에 맞춰놨습니다. 자, 시간 아직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1쿼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곳만큼은 정말 세계 그 어느 스포츠보다도 여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골밑 득점입니다. 고려대학교 문정현 강돌면서 바깥으로 외곽포 깨끗하게 터집니다. 연세대학교 18대17 역전승 역전입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최영찬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규태 연속 득점입니다. 상대는 주역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출자를 끊지 못하는데 아, 여기서 터집니다. 고려대학교 리바운드를 장악하는 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네. 오늘 같은 혼전에서는 더더욱 리바운드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자, 골밑 득점 박보빈입니다. 하고 들면서 직접 골밑 득점하는 최영찬 프론트 코트로 진입을 했고요. 피켓롤에 의한 공격을 시도하는 박무빈인데요. 박무빈의 득점 터전합니다. 나옵니다. 경기 재밌네요. 자, 짠템포. 와! 아, 연세대학교가 우수합니다. 김보배 선수. 아, 지금 이규태 득점합니다. 지금 본인의 개인기에 한 득점으로서 연세대 공격을 주도해주고 있어요. 하는 과정에서의 반칙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허슬 플레이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성공은 시켰고요. 자유투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최영찬.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연세대학교. 자,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포 터집니다. 연세대학교 들면서 유기상 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아, 그만큼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라가는데요. 아, 득점 그리고 자유타 한 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박민민 선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반드시 기회가 올 수 있는 고려대학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민의 자유투 깨끗하게 성공. 남 시간 10초 정도 남아있는 2쿼터 메가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또 휘슬이 불렸어요. 연세대학교의 반칙인데요. 신주영 선수가 휴식 이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박무빈 선수 자유투 성공. 점수 차이가 석점 차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박무빈 선수가 침착하게
고려대학교의 공격을 리드해주면서요. 자, 전체적인 선수들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들어가면은 점수차가 이제 두 점차로 짚어집니다. 박모빈 선수 중요한 자유투 들어갑니다. 점수는 31대 30. 자,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는 세대학교입니다. 파고듭니다. 윤기상, 아, 볼을 뺏겼어요. 남은 시간 2초. 이것도 막판에 고려대학교 파고듭니다. 골밑 득점이 들어가면서 역시 이 쿼터도 31대 31 동점으로 이 쿼터를 마무리하는 양팀입니다. 수비 한 명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직접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터지는 고려대학교의 문정혁. 이규태, 윤기상. 윤기상 직접 파고듭니다. 방부인 앞에 놓고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엔드원 바스켓 카운트 득점을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의 7번 다시 또 추격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기상 자유투,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무중간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연세대. 여기서 올려놨습니다. 연세대학교 점수는 37대 35. 2점차 전전의 빠른 패스 파고듭니다. 직접 레이업 성공. 자, 외곽에서 최영찬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깨끗한 미들슛 이민서 선수였습니다. 승부는 30분 37. 다시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골밑 득점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신주영. 연세대학교에 2번 김보배가 있다면 고려대학교는 신주영이 있었고요. 파고드는 박모빈 득점, 그리고 득점이자 만취. 박모빈이 본인의 장기린 스피드를 이용한 득점으로서 고려대학교 응원성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목청을 높여서 응원하는데 그런 이상의 소리가 저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득점 성공합니다. 자유투까지 들어가는 안성호 선수. 골밑에서 올라갑니다. 이규태. 아, 석점 들어가는 고려대학교 신주영이었습니다. 석점포가 많이 터졌습니다. 연세대인데 3포터를 잠잠합니다. 파고들면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박모빈 두 점을 추가하면서 저런 상대가 흔들리는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죠. 아, 하지만 제가 또 반칙이 시작되네요. 아, 여기서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좀 추격하는 입장의 연세대학교 자유투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자유투 1번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최영찬 하고 들면서 직접 올려놨습니다. 두 점을 추가하는 최영찬.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따라갈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아, 여기서 반칙이죠. 이규태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이규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점차는 단 두 점차. 아직까지 양팀의 승부는 팽팽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좀 서두르지 않고 상대 수비를 흐트려놓고 있어요. 비었죠? 박모빈, 아, 들어가죠. 두 점을 추가하는 박모빈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석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터지는 고려대학교의 문정현의 석점포. 6위상 점수는 51대 45. 7점차 석점시도 연세대 깨끗합니다. 김도환이 응수하는 연세대학교. 저희가 오늘 중계방송은 네이버 TV 스포츠 실시간 중계, 또 카카오 TV 유튜브 STN 스포츠. 아, 여기서 득점이 터져나옵니다. 고려대학교 문정현이에요. 자,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어허, 좋은 플레이 보여주는 유기상. 자, 문정현 선수가 지금 뭐 가드 역할을 맡으면서 김태훈이 파고드는데요.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거기서 경기가 끝나요. 경기 이후에 또 펼쳐지는 응원제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경기가 끝이 나도 응원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들어갑니다. 양교의 아주 영웅들이 탄생하는 그런 날이죠.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4쿼터 이제 6분 정도 남아있어요. 문정현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살짝 속여놓고 안쪽으로 볼트윈. 골밑 득점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대학교의 페이스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골맨 올라가는데요. 득점 그리고 득점에서 마칙 얻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번 득점으로 지나간 본인의 그 실수를 완전히 만회하는 추가적 득점에 성공을 시키는 고려대학교의 박종환입니다. 4쿼터 박어도입니다. 올라가는데요. 김범배. 아, 김범배 올라갈 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관중들을 갖다가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자, 자유투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중요한 자유투 김범배 1구 성공. 점수는 61대 52가 됩니다. 점수는 이제 9점 차. 자, 2구째 김범배. 아, 이것도 깔끔하게 성공을 해줍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김범배 선수의 자유투. 김범배 자유투로 한 걸음 다가서는 연세대학교예요. 자, 올라가는데요. 들어갑니다. 박정환. 아, 그 이전의 레이업 슛. 그다음에 바스켓 카운트와 지금의 또 득점. 아, 이교태가 우승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그들의 패턴 플레이로서 완벽한 공격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 공격입니다. 맞아 내주고 현미투서 이교태.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드라 문정현 올라가면서 자 주심 이슬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기전 연고전 고연전 나도 한번 응원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대학에 들어왔을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틀간 펼쳐진 이 축제 본인들이 직접 뛰지는 않지만 응원으로서 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그 일심동체 그렇죠. 같은 그런 거 제가 말 표현이 순간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아,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고려대학교 점수 차이가 다시 10점 차로 연세대학교 빠른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고려대학교가 또 지금 반칙을 범했는데요. 또 1분 14초 아직 포기할 시간대는 아니거든요. 연세대학교에도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김범배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곳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연세대학교의 보배. 점수 차이는 6점차. 시작하라 10초. 아, 여기서 주심미스를 올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아, 박무빈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아, 박무빈 선수 뭐 아까 경련이 좀 심하게 일어났었는데 뭐 다시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끔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2구째 2구도 들어가면서 고려대학교가 점수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아, 여기서 고려대학교의 수비 좋았습니다. 박무빈. 자,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번 득점은 좀 의미가 크겠는데요. 연세대 파고듭니다. 박구도 뺐고요. 김범배. 김범배가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김범배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시간만 없습니다. 점수 차이는 8점 차. 고려대학교 박무민 멀리 공을 던질 때 경기 끝이 납니다. 2승 1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고려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전의 승리를 가져갔어요.